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보인답니다. 함께 걷고 보고 느끼고 소소한 것들이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다죠. 낯간지러운 사랑 고백도 꺼리낌 없이 하게 됐죠. 오늘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장난게 아들이 와서 기분 좋아졌어. 존재만으로도 부부의 기쁨이 되는 녀석. 멋진 이력을 갖고 있죠. 인명구조견 활동을 8년 했고 197건 출동해갖고 7분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이젠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잘 놀아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답니다. 그 현직에 있을 때 얘네들이 대학생이 되면 은퇴해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와서. 그러면 유치원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리광도 잘 부리고 아주샘도 많고 정말 어려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하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아니의 사계절을 온통 행복으로만 채워주겠다네요. 함께여서 더 찬란한 영웅견 수아니의 슬기로운 견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가을 하늘 만끽하며 서울에서 차로 1시간가량 달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꽤 가까운데 갔네요. 도심과 가깝기는 하지만 네. 하늘이 잘 보이는 여기는 넓은 잔디마당은 기본. 예쁜 테라스에 반려견 놀이용품까지 갖췄습니다. 이 공간 그냥 둘 수 없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 공놀이 좀 할까? 응? 고? 아느. 공놀이란 말에 즉각 반응을 하네요. 하나, 둘. 이거 누가 할까? 이거 누가 할까? 미숙 씨 서서히 분위기 고조시킵니다. 이쪽으로 패스. 하나, 둘, 셋. 오, 이 녀석 누구야? 엄청 빠른데요? 다스릴까? 안 웃고? 안 웃고? 또 얘가 물었네. 네, 작은 고추가 매운법이죠. 이 집 막내 연유입니다. 아이, 진짜 이 공도 왜 이러가 있는데, 아이. 아이, 네가 참어. 뭐 하루 이틀이야, 이게. 미숙 씨와 함께 사는 개들은 8마리. 개중 공놀이 좋아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녀석이 있죠. 몸도 무거워 보이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수아나, 너는 하나만 가져. 힘든데 왜 이것까지 입심을 내요? 에, 입에 저 공 하나 물고 있는데 얘 누구예요? 우리 수아니요. 수아니, 예, 이제 15살이고 그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예. 예, 공놀이 엄청 좋아하고 공 있으면 10개 있으면 10개 다 자기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아니는 공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수아니 오빠한테 한번 주고. 응? 수아나 봐봐. 이거 너 입에 공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또 욕심이나? 응, 이거 봐. 이게 욕심이나?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이고. 이거 또 줘. 응?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두 개 물었어. 두 개 다 물었어, 입에. 사람 나이로는 아흔이 넘은 수아니 그런데도 공만 보면 혈기가 도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네요. 수아니는 이제 공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엄청 좋아하죠. 인명구조견 활동을 8년 했고요. 이제 인명구조견 활동을 8년 했고
197건 출동해갖고 7분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그런 저희가 나와 있어요. 197건 출동이요? 야, 수환이 너 보통 개가 아니었구나. 2010년 3살 때 인명구조견 활동을 시작한 수환이는 재난구조와 산악구조에서 모두 1급 자격증을 딴 천재견이었답니다. 그리고 2016년 가을 수환이의 탁월한 수색 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죠. 산책 나갔다 실종됐던 80대 어르신. 구조 인력과 헬기가 동원돼 24시간을 수색해도 못 찾던 상황에서 수환이가 투입돼 1시간 만에 발견했답니다. 됐어. 아이고, 착한 거. 됐어. 됐어. 어르신의 골든타임을 수환이가 지켜낸 거군요. 영웅이네요, 영웅견. 그런데 이 수환이가 언제 미숙씨 집으로 오게 된 걸까요? 수환이는 이제 인명구조견으로 활동을 하다가 19년도에 은퇴를 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처음 수환이를 입양하자고 한 건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남편 진원 씨였대요. 실력이 월등해 11살에 늦은 은퇴를 한 수환이는 2019년 1월 부부의 반려견이 됐습니다. I feel love. 까다로운 입양 심사를 거쳐 데려온 만큼 처음에는 특별한 반려견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평범한 반려견이 되게 해주는 것. It lights up the day like the morning sun. 그동안의 훈련과 구조활동으로 보낸 시간을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주셨군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All day long. 처음에 왔는데 이 군인으로 얘기하자면 군기가 안 빠져갖고 군기가 안 빠져서 그냥 뭐를 지시를 해야 되는지 그냥 이쪽에서 서갖고 나만 나오기를 바라고 나만 쳐다보고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뭘 원하는 건지 제가 참 난감했는데 그게 한참 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 옆에 와서 달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입을 막 들이대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얘가 반려견이 다 됐구나. 여느 개들처럼 보통의 반려견이 되게 하는 법. 그건 어디든 함께 가고 뭘 하든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봄처럼 내게로. 이제 뭐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애교 많은 막둥이 수준이래요. 뭘 먹? 공놀이 마치고 잠깐 목 축이는 시간. 근데 수환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지? 그게 아니라 수환이랑 꼭 닮은 녀석 다솔입니다. 수환이는 얼굴 전체가 까맣잖아요. 근데 생긴 건 똑같네. 얘는 우리 수환이 복제견이에요. 이제 네, 복제견으로 이제 태어났죠. 10살. 그럼 다솔이가 수환이 아들뻘이 되나요? 그런 셈이죠. 근데 왜 수환이를 복제한 거죠? 우리 수환이가 인명구조견으로 활동할 때 너무 이제는 똑똑하고 이게 활동을 너무 잘해서 수환이를 이제는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제견으로 태어난 거죠. 똑똑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그 피가 어디 가나요? 2015년 다솔이도 인명구조견 시험에 당당히 합격. 옳지.
다솔이는 특히 후각이 뛰어나서 화재 현장에서 방화 증거품을 찾는 국내 1호 화재 탐지견으로도 활동했답니다. 인명구조기원 2대 가사니까 사실상 국가 유공기원 집안이겠네요. 네. 와, 다솔이가 잡았어. 다솔이 잡았어. 어디가? 다솔이가 저 공 좋아하는 것도 수환이를 닮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연희, 우리 연희는 일로 와봐. 연희, 이거 다솔아. 다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응? 어떻게 할 건데? 응? 다솔아, 너만 봐 이렇게. 너만 안고 있어. 연희라. 다솔이가 은퇴한 건 지난해 겨울. 아빠 수환이와 함께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미숙 씨가 한달음에 달려가 입양 신청을 하고 데려왔죠. 수환이와 다솔이가 만나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봤나요? 처음에는 그냥 서로 남보듯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수환아, 누구야? 응? 수환아. 다솔, 다솔. 대면대면한 둘을 가깝게 해주려고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 주었답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살 부대끼고 살면은 남남도 가족이 되는데 핏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수박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 진짜 나눠 먹네요. 아이고 잘 먹어. 공놀이를 마친 오후. 수환아, 들어가자. 수환아. 할아버지 주무실 시간이야. 빨리. 수환이. 수환이, 할아버지 자야지. 빨리. 15살이면 노령이잖아요. 체력 보충을 위해 낮잠은 필수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렇지. 영웅견들 잠자리는 어떤지 구경 좀 해볼까요? 거실은 온통 녀석들 공간.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수환이가 자는데. 여기는 우리 다솔이 침대.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들이 상속에 앉았네. 수환이 다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를 안 해요. 안 하게 하려고 여기 밑에 바닥에 있고. 아, 난 또 이제 하극상인 줄 알았어요. 쭉쭉이 다리 아파? 응급군이 시키. 빼 왔어. 수환이가 잠들면 미숙 씨는 수환이 몸을 구석구석 만져봅니다. 구조견 출신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아픈 곳이 많다네요.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만져보고 이제 다리도 좀 만지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혹 같은 거 생기는 경우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네, 이런 게 생기면은 또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이제 다리가 안 좋으니까 이 이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요? 수환이 좋은 꿈꾸겠다. 아이고. 그날 저녁. 낮잠을 푹 자서 그런가? 아유, 다들 이렇게 활기가 넘치네요. 애들 다 데리고 산책 나가시나 봐요. 분위기가 들떠 있는데요? 산책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 마중 나온 겁니다. 아빠 온다. 아빠. 아빠 온다. 아빠 온다. 안 오. 아메.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퇴근 중입니다. 미숙 씨의 남편이자 8마리 반려견의 아빠 진원 씨입니다. 가자, 들어가자. 수원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수원. 들어. 뭐 이렇게 잔뜩 사오셨네요. 오늘 고기 파티다. 응?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직원들 그 사인. 응? 오셨다가 이제 임박하니까. 퇴직하는 거? 아. 진원 씨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대요. 직장 동료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줬답니다. 현재는 경기도 고양소방서 원당 119 안전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센터장이면 조직의 우두머리시네요. 그러면은 이 소방 공무원 생활이 꽤 기셨을 것 같은데요. 만산수 1년 했죠. 그런데 올해 네네. 아이고야. 고생 엄청나게 하셨겠어요. 아이 고생은요 뭐. 저 다 적성에 맞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30년 넘도록 이제 생활을 공직 생활을 하게 됐죠. 우리 아빠 여수가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수환이 후배야. 얘가 먼저 은퇴했잖아. 아 그렇구나. 맞네요. 어디서 수환이 나설이 다설이 후배네. 우리 소방 가족이야 우리는. 소방 가족 이제 은퇴해가고. 응? 그렇지. 가자. 빼빼. 아이고 빼빼. 온 식구의 마중을 받는 가장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이제 저녁 드셔야죠. 선선한 가을밤. 오늘은 테라스에서 만찬을 즐길 참입니다. 아이고 집반찬. 예, 밥도둑. 아이고 다 모였네 정말. 메인 메뉴는 따로 있죠. 소고기와 연어. 고기 파티 시작됐습니다. 적재랑 마블링. 아 고기 잘 골랐네. 예? 보는 눈 있으셔. 고기 보는 안목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환아, 너 옛날에는 이거 거들떠도 안 봤잖아. 응? 근데 지금은 막 먹고 싶어? 응? 아이, 그거는 국이 안 빠졌을 때 얘기고요. 소금, 후추, 간 하지 않고 담백하게 구운 소고기 한 접시. 녀석들 먼저 주긴 할 건데 그 전에 참길 게 있답니다. 아, 뭘 뜸을 들여 빨리 주지. 아유.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수환이는 밥대를 공략해서 꼭 먹여야 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갑산성 저하증 약이고요. 네. 네, 이거는 어지러움증 약. 이게 쌈을 싸서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아이고 잘 먹네 이거. 어머 약 다 빠졌어. 아 진짜 운동 야 도로 가메선에서 어떡해. 이런다니까 영특해. 아, 약 먹이려면 아주 힘들어. 얼마나 힘들지 몰라. 다 뱉어내요? 넘어간 것 같은데도 밥에다가 뱉어내. 섞어서 먹이면 아주 골라 먹는다니까. 골라 먹는 건 뭐 쉬운 줄 아나? 지나가는 걔한테 물어봐요. 약 좋아하는 게 있나? 미숙 씨의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이 그냥 이번엔 그냥 넘겨드릴게요. 아이 먹은 것 같아. 들어갔어? 응. 먹었어. 수환아. 근데 저 남편 진훈 씨가 먼저 수환이를 입양하자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한 애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소방관보다도 더 고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은퇴를 하면 소방관으로서 얘네들을 한번 더 책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특별한 가족을 탄생시킨 거죠. 가족에는 뭐 말할 거 없고 전우에도 확실히 남다르겠죠. 말 그대로 의리. 의리! 의리 하면 또 두 분이죠. 첫 만남 얘기 좀 들려주세요. 집사람이 그 여성의용소방대 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방관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부서 담당자였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죠. 처음에 이제 담당자로 딱 들어왔는데, 키도 크고, 목소리도, 방어과 김진원입니다. 딱 그러는데, 너무너무 남성미를 느꼈어. 지금도 아름답잖아요. 그때는 뷰티풀이었어요. 진훈 씨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뷰티풀 완다풀이네요.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결혼했더니 살면 살수록 마음까지 뷰티풀이더랍니다.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럼 뭐 건강. 수환이 건강을 위하여. 양유. 두 분의 건강을 위하여. 최고의 건배사입니다. 오늘 밤 수환이네 식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자, 이제 이 수환이 덕에 인명 구조견에 대해서 제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의 인명 구조견이 얼마나 됩니까? 34마리가 올해 기준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119 구조견. 각종 재난 현장과 실종자 수색 등 인명 구조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구조견들이 매년 20여 명의 생명을 구해낸다고 하니까 진짜 고맙죠. 보통 인명 구조견들이 한 5, 6년 활동을 하는데 수환이는 무려 8년 활동했으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8년에 7명의 생명을 구했겠습니까? 참 정말 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수환이가 정말 대단한 그런 구조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반려견이 됐잖아요. 예, 반려견을 맞아주신 우리 진원 씨 부부도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예. 수환이네 아침 풍경입니다. 바람마저 한가롭게 부는 주말 아침. 개가 8마리나 되는데 집이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럴까요? 놀자. 아니, 이건 웬 밧줄이에요? 오, 기다려. 이렇게 놀아주는 거죠. 아이고. 이야, 이거 완전 신개념 놀이네요. 개들의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터그놀이인데 달리기도 같이 하라고 줄을 길게 늘여놨대요. 가자. 좋을 때구만. 아주 같이 운동하는 거죠. 가자. 아, 그럼요. 이거 살 빠지죠. 그리고 이게 얘가 비만이었었어요. 아이고. 아이, 그때는 잠깐 부었던 거지. 잘했어. 운동 후 수분 보충은 필수.
그런데 이 녀석 눈치 한번 쓱 보더니 그대로 물그릇에 앞발 입수. 족욕 제대로 즐기죠? 개발에 땀나도록 뛰었을 때는 아이스 족욕이 짱이지. 아이 시원해. 여기 물 리필이요. 아이 걱정 마요. 나무에는 제가 다 마실 거니까. 아노랑 놀아준 진원 씨 이번엔 마당 청소를 합니다. 주말에 TV 앞에 안 계시고 진짜 아이, 완전 가정적이네. 주말이라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더 바빠요. 가자 가자. 이럴 때 꼭 따라다니는 건 수환이. 수환, 수환, 수환. 수환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들어와서 아주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서 아주 속상하죠, 속상해. 그런 수환이를 볼 때마다 진원 씨는 많은 생각이 든답니다. 수환이도 은퇴해서 이제 저희 집 와서 지금 한 4년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맥락이 아마 나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일찍 나가는 거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일찍 결정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수환이 때문에 큰 결심을 하신 거군요. 수환이 어디 털좀 정좀 할까? 우리기 덩치 산만한 녀석 번쩍 안고 향한 곳은 집안에 마련한 전용 미용실. 우리 수환이 이게 털빨인데 너무 길다. 좀만 자르자. 와, 미용을 직접 다 하시네요. 아, 애들이 많다 보니까 미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 해요, 그냥. 예쁘거나 말거나 내 눈에만 예쁘면 되니까. 미숙 씨의 예쁨을 듬뿍 받은 수환이 저희 눈에도 예쁩니다. 분주한 아침이 지나고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가자 가자. 아이고 신났네. 다소리. 어? 뭘 입히시는 거예요? 인명구조견 조끼입니다. 녀석들이 현직에 있을 때 입었던 일종의 제복 같은 거죠. 아, 인명구조견의 상징이군요. 야, 조끼 입으니까 한결 더 폼 나는데요. 가자 가자. 오늘 외출은 수환이, 다솔이, 막내 연유만 데리고 오붓하게 합니다. 수환 천천히 천천히. 아차, 그렇지. 자, 잔뜩 기대하는 표정인데요. 얘네들이 외출을 좋아하나 봐요? 기본적으로 차 타는 걸 좋아해요. 차 타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치, 인명구조하러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내가 장보러 다닐 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수환이가 하도 차 타는 걸 좋아해갖고. 얼른 고고싱 해요. 다솔이 앉아요. 다 같이 출발. 수환이네 외출길에 날씨마저 도와줍니다. 그나저나 어디를 가시나? 누굴까? 누굴까? 수환이 기억할까? 수환이가 보고 싶어할 사람이 있다는 곳 전라남도 화순군입니다. 넓은 운동장이 눈에 띄는 이곳은 호남 119 특수구조대. 특수구조대? 아니 여기서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야. 이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아니 아니. 수환아. 잠에서 덜 깬 수환이 아직은 못 알아챈 것 같죠? 예, 수환. 이분은 수환이가 현역 시절 파트너로 함께했던 핸들러 이승호 소방장입니다. 활동할 때보다 어르신이 된 수환이를 품에 안고 데려갑니다. 수환이가 저 보고 싶어 할 거라더니 정말 잘 안겨 있네요. 수환이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수환이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수환이의 은퇴식까지 함께했던 이승호 소방장. 수환이가 구조견으로 활동한 8년 중 5년을 호흡 맞춘 사이입니다. 정말 뭐 추운 날씨에 진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도 새벽에 나가서 사람은 내려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의 뭐 직벽으로 한 100m 정도 되는 곳을 수환이는 잘 가더라고요. 퇴원들이 이제 올 때까지 제가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돌아가신 분 곁에서 수환이랑 너무 추우니까 이제 안고 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가 제일 나 이런 사람이 그런 거 나가는데. 전화 아빠 전화 아빠 어? 어우 지금 봐 안아봐 안아봐. 화순으로 발령받기 전까지는 은퇴한 수환이를 자주 보러 왔대요. 야, 내려와. 안 내려? 줘봐. 이제 또 탄다. 어머, 가는 줄 아나 봐. 자기 자리였던 거지. 수환이 잠도 깨울 겸 꺼낸 비장의 물건. 인명 구조견 활동 시절 훈련했었던 장난감이랍니다. 저봐. 바로 반응하죠. 저 공 보면 저런다. 네. 아예. 아예 그냥 물고 가버리네요. 예. 수환아 어디 가? 저 훈련하는 데로 가나 봐. 와 수환. 야. 가자. 아우. 이 살아나는 거야. 응? 기억이 나나 봐. 새록새록. 저거 저 뛰는 거 봐.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뛰는 품도 그렇고 반응 속도도 그렇고 우리가 알던 수환 할아버지가 아닌데요. 살아있네. 몸이 기억을 하나 봅니다. 노장은 살아있다라는 말 수환이에게 딱입니다.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던 그때 구조용 트레일러에서 빼꼼 견공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어? 얘 누구예요? 이야, 엄청 늠름하게 생겼네. 한결입니다. 이승호 소방장의 현재 파트너 한결이 올 1월에 첫 출동을 나간 신입이래요. 야, 엎드려. 한결. 어, 멋진데요? 이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설의 선배 수환이 슬그머니 이동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 어디? 저봐. 저 어디가? 어? 선배님이시다.
그 훈련 좀 할 만한가? 자, 자네 몇 긴가? 어, 주석! 어, 선배님보다 11기수 아래이지 말입니다. 헤헤, 아 진짜 피땅이구만. 이 수환이 그냥 하던 거거든요. 아, 수환이 옛날에 잘했었어요? 아, 그럼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눈 감고 했어. 그렇게 시작된 수환 선배님의 후배 참견. 말없이 졸졸 은근슬쩍 뒤에서 압박합니다. 야. 눈이 떨망떨망해지네. 그죠? 지금 지가 해야 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야.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수환이 모습이 진원 씨는 반갑습니다.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 근래 와서 제일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굴에 다 쓰여 있답니다. 아주 그냥 한박 웃음을 하네 저봐. 어느덧 찾아온 작별의 시간. 만남 뒤 이별이야 늘 아쉽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자주 영상 띄울게요. 네. 너무 나이 든 게 너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죠. 못 해준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항상 훈련하고 정말 열악한 곳만 다니는 거거든요. 가자. 가자, 수아나. 항상 씩씩하고 커 보이던 수환이가 언제 이렇게 작고 가벼워졌을까요? 좋은 주인 만나서 은퇴 생활 잘하고 있지만 팔팔하던 수환이만 보던 이승호 소방장 지금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날아가지 못한 나의 어깨고두. 최고의 파트너였고 영원한 동료인 수환이에게 꼭 건네고 싶은 말. 날 위해 다 버린 나를 봐. 긴 이름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또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다시 산다면 지금 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캠핑장 같은데요. 네, 모처럼 멀리 나온 수환이와 다솔이를 그냥 집에 데려가긴 아쉬우셨대요. 바닷가나?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곳은 반려견 동반 캠핑장. 정확히는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춘 글램핑장입니다. 애들 데리고 가기에는 뭐 저런 데가 편하죠, 되게. 네, 그런데 수환이와 다솔이를 보러 캠핑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기 그 인명구조견, 119 인명구조견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인명구조견이래. 은퇴. 은퇴. 아, 은퇴. 네. 몇 년, 몇 살이에요? 예, 15살. 제 10살. 아. 아, 이거 참 쑥스럽구만.
이놈의 인기는 참. 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제가 진짜 멋있다. 괜찮아요, 괜찮아. 예뻐. 아유, 우리 너무 예뻐. 얘는, 얘는. 어, 여기, 여기 저도 있다고요. 칭찬받으니까 좋은 거 같아. 칭찬받아서 너무 좋아. 진심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얼떨떨. 너무 착해라. 아, 순하다, 진짜. 왜 이렇게 착해? 우리 강아지 한 명 키워. 너무 예뻐라. 근데 진짜 니네 고생했다, 진짜. 와,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아유, 아저씨가 짠하다, 진짜. 어, 니네 보니까. 야, 고생하고 이렇게 이제, 어? 와, 노후생활 잘해야 된다. 어? 응? 응? 네, 잘해야 진짜. 바보라. 야, BTS 안 부럽다, 저 수아나. 고생됐다, 진짜. 어, 고양이가 고생했어. 고요한 가을밤. 수아니네의 단란한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아니 다솔이가 좋아하는 고기 듬뿍. 여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라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이고, 진호 진짜 엄청 흥이 오르셨네. 수아니 줄까? 다솔이 줄까? 다솔이 줄까? 수아니 줄까? 수아니. 그만해. 다솔이. 그만 약올려. 아, 아빠들은 꼭 저, 저런 장난 많이 쳐요. 그게 아빠 표 애정 표현 아닌가요?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고기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포근한 가을밤입니다. 야, 우리 저 캠핑장에서 스타가 된 네. 수아니와 다솔이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뿌듯하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진원 씨 부부가 외출을 할 때는 수아니랑 다솔이한테 인명 구조견 조끼를 입혀서 네. 외출을 하는데 왜냐면 자랑스럽고 또 자랑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예. 아, 우리 저 진원 씨 부부 말고도 한때 파트너였던 네. 우리 이승호 소방장도 네, 네. 예, 우리 좀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호 소방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 수환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일을 막 시작한 입장이어서 오히려 더 베테랑이었던 거예요, 수환이가. 그래서 네. 제가 수환이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예, 우리 수환이와 함께 파트너를 했던 우리 저 이승호 소방장도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수환이 곁에는 멋진 사람도 많은데요. 멋진 친구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단잠에 빠져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입니다. 가자. 옳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얘네들 저 마중 나가 있는 거 보세요. 아유. 다솔아, 쭉, 쭉. 지긴 왜 진짜. 어, 근데 저 오늘 저 처음 오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구면 그 이상. 수아니의 단짝 조우와 보호자 정아씨입니다. 어, 근데 조우도 조끼를 입고 있네요? 네, 수아니처럼 인명 구조견 출신입니다. 아, 조 선생님 오랜만이야. 어떻게 건강은 괜찮고 밥은 잡쌌고? 수아니와 조의 인연은 은퇴한 후에 시작됐답니다. 아, 저희 조가 먼저 인명 구조견 은퇴해서 저희가 네, 같이 이제 데리고 오게 됐고, 어, 그걸 계기로 이제 수아니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여길 찾아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남 유지해왔던 거죠. 수아니처럼 산악과 재난구조 모두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조, 경력도 화려합니다. 필리핀에 이제 큰 해일이 왔을 때 그게 가서 이제 구조 활동을 했었어요. 스물 몇 명인가? 예, 사람, 사체를 찾아낸 거죠. 예. 이야, 외국까지 나가서 구조 활동을 했어요?
이야 멋지다. 그랬던 영웅들이 이제는 귀여운 반려견으로 견생 2막을 보내고 있는 거죠. 노후에 친구가 있어서 안심심하고 좋겠다 진짜. 아유. 조도 놀러 왔겠다. 녀석들을 위해 미숙 씨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간식 먹으러 가자. 조, 간식 먹자. 아니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지 수아나. 아이 간식이란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감출 수 없는 이 기대감. 아니 대체 메뉴가 뭐길래 이래요 다들? 반려견 전용 음료수와 알록달록한 수제 케이크. 마카롱이 그게 아니 아니 아니. 야 비주얼 대박이네 대박이야. 이 정도면 사람 먹는 케이크보다 더 예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와. 케이크를 자르자 더 안달이 납니다. 어 현기증 난단 말이오. 아니 근데 이거 저 초코 케이크 먹여도 되는 거예요? 네 초코 아니고. 그러니까 색깔만 이렇게 이 그 두부로 해서 우유하고 해갖고서 색깔만 초코 색깔 나고 이게 나무 케이크거든요. 쏘 이리야. 옳지? 자 엄마 먹자. 자 엄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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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자 엄마. 이야 미숙이 정말 대단한 정성이네요. 간혹 좀 과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 영웅견들에게는 전혀 과하지 않답니다. 얘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리 있죠. 보상 심리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이나 아내나 아픈 차원이 틀려요. 병원 가는 차원도 틀리고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훈련이라든지 이제 구조 활동으로 인해서 안 아픈 데가 없죠 사실. 저희도 몸을 젊었을 때 많이 굴리면 많이 일을 하거나 이러면 힘들 몸 자체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도. 예, 얘들한테 조금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연금을 좀 지원해주고 네, 병원비 연금을 네.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소주 마실 사람 상 없는데 소주 마실래? 쪼야 이런 이름만 소주고 실제로는 영양제가 들어간 음료래요. 진짜 소주 너, 같은데. 개 탔다. 쪼 한번. 쪼 네. 쪼 먹어볼래? 아 이게 더 좋아? 잠깐. 아니야? 잠깐 잠깐. 아이 전 소주보다 고기 취향이라 고기 없나? 이거 음료수야. 다시 먹을래? 수환이 안 먹, 쪼가 안 먹는 거. 취향 하나는 확실한 똑똑이들입니다. 달콤한 간식 시간 뒤에는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 잘 먹고 잘 노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이제는 영웅견 훈장 떼고 반려견이라는 평범한 이름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반려견으로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우리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놀고 먹고 안 아프고. 수환이가 5년만 더 자랐으면 좋겠어. 시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케어 해줄 테니 한 5년만 더 살자. 엄마랑 여기 아빠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상 끝. 든든한 엄마 아빠 덕에 수환 다솔의 견생 2막 끄떡 없겠네요. 근데 5년 갖고 될까요? 슬기로운 은퇴 생활 오래오래 이어가셔야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밥을
잘 안 먹어서.